연세대학교 연세우유 광주 무등대리점에 왔습니다. 우리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회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TV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님. 아이고, 정말 청소년 쑥스럽습니다. TV 정순혜입니다. 오늘 우리 그 조미 회장님 여기 그 가게 왔어요.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왔는데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 그 연세우유를 좀 광고해주고자 합니다. 예, 우리 그 제가 가서 좀 찍을게요. 아니, 저는 특별히 광고할 건 없는데, 네. 제가 저희 여기 사업장 위치는 덕림길 9고요. 예. 네, 저기 연세우유 광주 무등대리점이라고 해요. 네. 네, 이제 저희는 이렇게 지역이 정해져 있어서, 자기 지역에 뭐 영업활동해서, 이제 우리 고객님들을 찾아가고, 또 고객님들한테 집에 이렇게 가정 배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유치원도 이렇게 또 저희가 거의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유치원 원장님들 보고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아, 유치원에 지금 우유를 납품해야 되니까. 아, 네. 지금 고객이 어느 정도 하셨어요, 여기서? 저희가 지금 2011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 이제 2020년이니까 네, 한 10년 다 되네. 거의 한 10년, 해수로는 한 10년 정도 아이고, 돼가요. 애쓰셨어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이제 뭐 그냥 도와주시는 분들 여러 분 계시고요. 네. 뭐 혼자서 할 뭐든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없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남편도 협력해 주시고, 모두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서로 같이 해야 같이 해서 상생하는 뭐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네요. 그러면 10년 동안 했으면 그 네, 고객이 굉장히 많겠네요. 그냥 이제 겨우 유지 정도 하고 있어요. 몇 군데나 돼요? 배달처가? 아니, 그거는 이제 잘 비밀이에요? 영업 모르겠어요. 비밀이에요? 우리 그 조미 회장님이 정말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셔갖고 상도 많이 받으셨네. 부끄럽네요. 부끄럽습니다. 여기는 월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뭐 맡으셨었어요? 네, 제가 이제 한 7년 활동하면서 간사를 3년을 했어요. 그 하던 중에 이제 제가 그 표창표를 받게 되었고요. 그랬구나. 네, 그 최영호 청장님 계실 때. 맞아. 네, 남구청장님 계실 남구 때. 청장님 계실 너무 때. 잘하셨는데. 네네네. 여기도. 여기는 시장님? 이제 여기는 우리 이제 우리 광주 시장님, 이효서 시장님한테 받은 표창표인데요. 작년에 예, 받으셨네? 네, 2019년 작년 11월 달에 아이고. 받았습니다. 여기는 연세대학교 연세우유 2017년도에 받으셨네. 네, 정말 와, 영업을 잘하셨나 보다. 부끄럽지만, 제가 2017년도 2월 달에 우리 연세우유 대학교 가서 본사에서 컨퍼런스 있을 때 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8년도 그 다음 해에도 방판 성장 우수 대리점 해서 또한번 받게 되었고요. 이건 날짜가 뭐야? 오늘 아니에요? 아, 예, 이거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그 오늘 아름다운 가게에 저희가 오늘 그 14지역에서 같이 했었거든요. 로타리 예, 맞아. 광주 저도 비엔날레 로타리. 갔었어야 되는데 예, 애쓰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영명 박석현 총재님 오셨고, 그리고 거기 또그 아름다운 가게에 또그 경영하는 대표님 계시고 또 봉사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 그 예. 아름다운 가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그 취임할 때 축사도 보내주셨는데 아마 저 보고 싶다. 그러셨구나. 갑자기 또 여기는 뭐야? 그리워지네요. 여기도 연세대학교. 예, 그게 또 2018년도. 여기는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위촉장인데요. 그 우리 여성 부위원장님 광주 비엔날레 옛날 로타리 로타리 클럽인데 현재 그 회장님이시군. 협의회 지금 이거는 협의회 여성 부위원장으로 위촉받아서 위촉장을 받았고요.
여기는 네, 여기는 지금 숲사람? 예, 산림청 산하인데 사단법인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남구 지회장, 예, 남구 여성 지회장을 또 20년 8월에 예, 아, 여기는 국회의원 이용빈 국회의원님. 국회의원님 상도 네. 받으시고. 아시겠죠? 광산구에까지 다 알려졌네. 네. 네. 그렇게 뭐, 아니, 뭐 다. 예. 네. 사실 그런 건 자랑하면 안 되는 건데. 맞아요. 네. 자랑, 잘 겸손하시니까. 또 자랑할 거 없어요? 없어요, 없어. 자랑할 거 없어. 근데 사는 게 다 모습이 다 똑같죠. 근데 좀 부끄럽네. 연세우유 전국 대리점 이렇게 많아요? 예, 저희 이제 본사 올라가서 그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저희 그 예, 본사 계시는 직원분들하고 또 사장님 예, 그렇게 해서 찍었고요. 네, 그 그냥 예, 우유는 이 그 연세우유 여기다 시키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돼요? 예, 제 거 휴대폰 번호 알려드릴까요? 네. 010 네. 8622 네. 0186 인데요. 네. 혹시 통화가 잘 연결이 되지 않으면 문자 남겨주시면 네, 답변이 가겠습니다. 네. 한 달 우유 배달해서 먹으면 얼마예요? 이제 뭐 종류마다 제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싸게 정순영 TV 보고 하면 좀 싸게 해주세요. 네, 요즘에 코로나로 이래가지고 너무 참 힘들어요. 네, 많이 근데 이렇게 고객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통화할 때마다 정말 힘드시죠. 맞아,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아, 학교 급식이 안 돼서 타격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때요?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우유 업계가 우유 업계뿐만 아니라 식자재까지 다 전체적으로 네. 스톱이 많이 됐죠. 근데 우유를 안 먹을 순 없고 집으로 배달하면 될 텐데 이제 그게 여건상 이제 그렇게 그 허락해주는 분들은 이제 제가 가정으로 이렇게 해서 멸균으로 해서 이제 배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오다를 줬을 때 그게 또 가능하고요. 연세 우유가 그 좋은 점 있잖아요. 어떤, 저희는 이제 연세대학교 대학 우유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가지는 그 장점이 굉장히 강하고 학교의 연구진들이 또 따로 계시기 때문에 뭐 어느 우유나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우리 우유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우유는 원유 100%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원유 1등급 우유. 네. 네. 정말 이거, 자랑할 만합니다. 이거 그 정순영 TV 보시는 분 연세 우유 꼭 시켜 드세요. 네. 우리 그 조미의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회장님이시기도 하는데 그 봉사도 많이 하고 또 보니까 자녀분들도. 네 명이나 키운 애국자고요. 부모님도 이렇게 모시고 살고 효부상도 받으셨겠다. 아니요, 이제 제가 그거는 거부를 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자녀는 네 명이에요, 사실. 딸 세 명이 아들 하나인데 뭐 끝까지 아들 하나 낳으려고 해서 낳았고요.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구나. 네, 개인적으로 제가 아들을 꼭 갖고 싶어서 남편은 싫다고 하는 걸 제가 좀 그래서 딸 둘은 시집을 갔고 이제 지금 둘 남았어요.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이고요.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아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님은 제가 모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머님한테 얹혀 살죠. 어머님한테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어른이 계시니까 집안이 든든하고 참 좋아요. 그리고 그 할머니랑 크는 컸던 자식들은 또 보고 배우잖아요. 착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애들은 집에 오면은 일단은 할머니 방에 가서 할머니한테 인사부터 해요. 저는 두 번째, 저는 잘 안 보고 할머니한테 먼저 가요. 다. 아, 어른이시니까. 나는 그게 제일 고맙더라고요. 잘 키우셨네. 남편분하고 또 여기를 같이 하는 게 남편분 다른 사업도 하시죠. 조명회사? 조명. 조명회사. 네, 법계상가 건너편에서 아주전기 조명이라고 거기서 한 27년 정도 했고요. 네.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남편은 이제 월산동에서 지금 매장만 운영을 하고. 전기 조명이 필요하신 분도 또 연락하시면 되겠다. 예, 아마 아실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연세우유도 시켜주시고 또 아주 전기 조명해서 조명기구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자녀 내 키우고 부모님 또 이렇게 어머니가 좀 아프시다 하시던데 네, 지금은 이제 병간호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이고 또 애쓰셨네 이전에 좀 엄청. 협으로 소문났어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제 힘으로 한게 아니고 저희 형제간들이 워낙에 다들 이렇게 마음 심성들이 고우셔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그냥 이렇게 다 도와주시니까 같이 하죠. 예,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우리 광주 비엔날 로타리 회장 역할도 하고, 또 연세우유 여기 이 사장님도 하시고, 직원도 한 30명 넘는다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많지는 많아요?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아이고, TV 그래서 그 보시는 분, 예, 희망사항입니다. 우리 조미애 회장님, 연세우유 배달해 드시고, 또 전기 조명이 필요하시면, 또 아주 정기 찾아주시고 부탁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제 이거는 참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유튜브 이렇게 우리 좀. 광고 예. 그냥 우리 회장님이시니까 또 광주 비엔날 로타리를 내가 만들었고 또 현재 봉사해주고 계시니까 저도 뭔가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밖에 재주가 없어서. 우리 그 정순영 초대 회장님, 그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로터리를 저희가 알게도 되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제가 존경하고 또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요. 또 거기에 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저도 노력을 하지만 감사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유튜브 보시고 뭐 마음에 좀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용서해 주세요. 안 되는 게뭐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또 아름다운 가게 가셔서 또 봉사하시고, 어제도 또 김치, 김장 나눔 봉사하시고, 정말 너무 훌륭하신 우리 조미애 회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넘기면서 이제 그 하루를 마감하는 단계에서 저는 항상 저를 되돌아보면 제가 또 반성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혹시라도 제가 뭐 말실수라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마음에 차지 않는 행동이 있어도 이제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얼마나 더 잘해야지. 아유, 나는 못 따라갈 것 같은데. 너무. 우리 정순영 초대 회장님 감사드리고 또 저도 우리 감사드려요. 광주 비엔날레 로타리 꿋꿋이 지켜주시고 네, 알겠어요. 앞으로도 번영과 발전을 죽을 위해서 때까지. 많이 도와주시고요. 참 행복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또그좀 원하는 게 뭔지 또 바라는 거 바라는 게 뭔지 그 궁금해요. 아, 저는 목표를 이제 저번에 저희가 가족이 모였을 때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딱히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하진 않았고 이렇게 닥쳐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항상 그 상황에 맞춰서 목표를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그날 이제 뭐 제가 뭐 그러시구나. 일반 서민으로서 무슨 큰 저기가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가족 건강하고 나 건강하고 내가 할수 있는 일 즐겁게 할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으면 또 봉사하고 그거를 저는 행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나랑 동갑이긴 한데 그 따님이 둘이 결혼했죠. 딸둘 할머니 결혼했죠. 되셨죠. 저는 이제 저희 큰 딸도 결혼했고 작은 딸도 결혼을 했는데 큰 딸도 다행히 첫 손자를 안겨주었고 둘째 딸도 첫 손자를 안겨주었는데 저는 참 걱정이 너무 딸 많았어요. 손녀는 없어요? 제가 또 딸을 셋을 낳다 보니까 우리 딸들이 시집 가서 딸 먼저 낳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요즘에 뭐 성별 누가 많이 따지진 않아요. 그러긴 한데 저는 또 엄마의 입장에서 또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딸만 셋 낳았다고 구박받았나 보다. 아니 저희는 그래서 또 근데 요즘에는 특별히 구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뭐 아래 애쓰셨어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너무 너무 봉사하고 너무나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는 뭘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자신을 위해서요? 네, 자신을 위해서. 아니 근데 지금 하는 그런 행동들이 저 자신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되게 발걸음이 가벼웠고 이게 갈 때마다 또 하고 올 때마다 정말 행복을 느끼고 왔거든요. 근데 뭐 특별히 저 자신을 위한 거라면은 저는 그게 제 자신을 위한 거라고 저는 여직 생각을 했어요. 뭐 또 다른 것은 제가 특별히 또 다른 걸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구나. 네. 정말 가족들한테 헌신하고 한 자녀만 키워도 힘든데 내 자녀, 부모님, 남편 사업 뭐 글쎄 되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행복으로 여기고 사는 우리 조미 회장님 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늘 건강하세요. 네.